자, 디펙트 카드 평가. 되게 디펙트 나온 지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죠. 수비. 말할 것도 없죠. 미중 시전. 강화하면 0코스트, 강화하면 1코스트. 구체덱에서도 쓸만하고, 구체덱이 아니어도 충분히 쓸만해요. 일단 강화면 0코스트라는 점에서 굉장히 쓸만합니다. 강화 안 해도 쓸만하고, 강화해도 쓸만해요. 예를 들어서 파지직이랑 이중시선을 둘다 강화하고 드로우만 땡겨줘도 16딜씩 리턴이 오니까 이중시선 초반에도 정말 유용하고 후반에도 유용합니다. 어둠 구체에다가 이중시선 쓰는 게 제일 좋죠. 타격, 파지직. 파지직은 일단 강화를 안 하면은 번개 구체보다 거의 무조건 굳인데, 강화를 하게 되면 이제 0코스트라서 하위모 효과도 받을 수 있고, 조금 드로우를 챙겨줘도 0코스트로 쓸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죠. 강화를 하면은 확실히 좋아지는 카드 정도가 되겠네요. 강화를 해서 쓰던지 아니면은 번개 구체를 쓰던지 하면 되겠습니다. 파지직을 강화를 해주면 되게 별로 필요 없는 카드가 그나마 이제 필요해지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파지직 강화해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광선 입슬기. 얼마 없는 광역기인데다가 데미지가 좀 약해요.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짚고 싶지 않아요. 이게 드로우가 필요한 거는 조금 후반부에 가서 필요한데, 이 카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지직 이중시전 우선순위요. 웬만해선 파지직이라고 봐요. 근데 냉기 구체를 위주로 쓴다 이러면은 이중시전이 약했죠. 일반적으로는 파지직인데 냉기 구체 같은 거를 쓰면은 이중시전이 약했죠. 0코스트 10방어가 되니까. 아무튼 초반에 데미지 높은 카드를 뽑아야 할 시절에 광선 입슬기를 쓰는 게좀 힘든 거 같거든요. 카드를 뽑으려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대갑축이 중요해지는 시절에는 광선 입슬기에 한장 들어가 좋겠지만, 사실 뭐 이런 거랑 연계가 되기는 해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를 되돌리기로 올린 다음에 광선 입슬기로 뽑아서 다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광선 입슬기가 메리트가 아예 없는 카드는 아니지만 조금은 고민이 되네요. 아니면은 FTL이랑 연계해서 뭐 되돌리기 FTL 같은 걸로 두번 쓰거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광선 입슬기를 추천하기 힘든 거는 기본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타격이랑 똑같아. 얘도 그렇고. 그리고 꽃샘추위. 아마 냉기 위주의 덱을 짜거나 굉장히 냉기 구체가 급하다 요럴 때 꽃샘추위를 쓸만하겠죠.
일단 냉정함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구체 하나가 굉장히 비싸요. 냉정함이랑 저거 사일런트 공중제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냉기 구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 냉기 타격이 아예 쓸모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한은 정말 값싸게 냉기고체 얻을 수 있어서 좋죠. 아무튼 꽃샘추위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구체를 빨리빨리 밀어내면은 꽃샘추위 하나에 육공 경력의 오방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밀어낼 수 있으면 이게 아예 필요없는 카드는 아니에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다른 애들은 되게 쓰기 쉬운 카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쓰기 어려운 카드들이죠. 그래도 그 기본적인 리턴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될것 같아. 밀어낼 수 있어도 철의 파동이었던 거임. 아무튼 밀집을 올려서 더 많은 효율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덱빌딩에 달렸습니다. 냉정함도 비슷해요. 한장 드로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드로우로서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카드가 핸드를 안 먹는다 요 정도로 가야 되는데 강화를 하면 드로우도 볼수 있어서 0코스트 카드들이랑 시너지가 생기죠. 초반에 넣기에는 냉정함보다는 꽃샘추위가 낫죠. 냉정함이 조금 더 후반용 덱빌딩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코스트를 챙길 수 있고 드로우가 필요하다 뭐 이럴 때 냉정함을 쓰면 되겠습니다. 눈알킥이는 약간 거의 모든 상황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0코스트가 없고 1코스트 5장이 드로우가 되는 것보다 1코스트 3장에 0코스트 2장 드로우 되는 게 훨씬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런 눈알킥이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것들은 초반에 잡히면은 거의 집는 거를 추천을 드리네요. 진짜 미친 듯이 대갑축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집읍시다. 아니 사일런트는 저거에 더 전문적이잖아요. 무력화 하위 우환이죠. 도약. 도약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좋긴 한데. 냉기구체를 더 열심히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뭐 일단 덱이 딱히 세팅이 안돼 있다 요럴 때는 도약이 되게 좋죠. 1코스트 12방어면은 그냥 강화를 안 해도 강화한 수비보다 좋아. 그리고 디펙트 특성상 구체 올려놓고 수비만 해도 그 혼자 힘이 안 오르는 몹들 상대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되돌리기. 일단 기본 딜이 좋아요. 9에서 12로 기본 딜이 좋고 초반부터 후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는 카드라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되돌리기, 배터리 충전으로 배터리 충전 공짜로 쓴다든가, 되돌리기 최적화로 빠르게 최적화 코스트를 낮춰서 홀로그램으로 최적화 연계를 해서 빠르게 끝낸다든가, 되돌리기 FTL로 올려서 바로 뽑아서 한번더 쓴다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기본 데미지도 좋고, 정말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포인터. 마찬가지로 초반이나 후반이나 활약을 해주는 카드고, 유사 타격 맞아요. 근데 초반에는 저런 카드들이 필요하죠. 이것도 그냥 좋은 카드인데, 이런 카드들은 너무 많이만 안 집으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집을 기회도 없을 거예요, 아마. 1층에서 집고 3층 게임 끝날 때까지 자주 쓰는 카드들이죠. 박치기랑 비교하면 1장 1단이 있죠. 물론 박치기가 웬만해서는 더 좋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박시가 더 좋네. 그건 몰랐네. 뭐 아이언클레드가 사기인 걸로 합시다. 근데 박치기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박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치기는 안 올릴 수가 없거든. 근데 되돌리기는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박치기는 첫 턴에 잡힌 게 아니면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강타 박치기에서 강타 올리면 빡치잖아요. 근데 되돌리기는 안 그래도 된다. 배터리 충전. 거의 준 공짜죠. 이것도 되게 가볍게 넣을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득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 웬만하면은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근데 강화할 시간이 없음. 배터리 충전이랑 도약 중에 뭐가 더 좋을까? 꼴랑 방어도 2차이 나는데 코스트를 줘. 햄터레스팅. 웬만해서는 배터리 충전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약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죠? 번개구체. 상당히 메이저한 기본 공격 카드죠. 무난해서 너무 좋아. 근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전기구체 자체가 밀집 올려서 쓸 수도 있고, 명중 같은 거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이중시전 써도 되고, 번개구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초반에 나오면 그냥 씁시다. 시우님 반갑습니다. 네, 무난하고 메이저한 카드. 스택. 심지어 너무 세서 하약 먹었어. 1 데미지. 스택.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 수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강화하면 3더 얻습니다.
책은 약간 헬로월드처럼 덱 불리는 덱에서 쓸만하죠. 두꺼운 덱에서 효율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냥 조금만 두꺼워도 그냥 덱 20장 정도여도 나름 빵빵한 방어도를 줘요. 하지만 항상 메뉴에 있죠. 그냥 이거 쓰지 마시고 헬로월드가 뽑아주면은 그때 쓰세요. 저는 얇은 덱을 좋아해서 스택을 안 써요. 스택이랑 연계할 수 있는 카드가 또 재구성이 있죠. 이걸로 6장을 버리면은 바로 구방어도. 근데 안쓸 거예요. 스택 먼저 쓰면은 서순입니다. 다른 카드 먼저 쓰고 마지막에 스택을 쓰세요. 일대사격. 힘 영향을 많이 받는 디펙트 카드죠. 그래서 아, 저 썩은 고구마야? 일러스트 뭔지 이제 봤네. 어쨌든 이거 구체만 빨리 늘릴 수 있으면은 굉장히 세요. 진짜 세. 저거 축전기 같은 거 쓰고 구체술로 6개 채우면 1코스트 36딜. 투입기랑 같이 써도 되고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디펙트는 레이저 포인터도 있기 때문에 9딜씩 들어가면은 이론상 1코스트 90딜 가능, 킹론상 가능. 근데 이걸 쓰기가 조금 꺼려지는 게 구체 슬롯을 그만큼 빨리 늘리는 덱이 많이 없다는 거 정도? 그래서 살짝 애매해요. 좀 쓰기 힘든 카드예요. 일자 사격 잘안 써요. 근데 확실히 그만큼 아까 이론상 90딜이라고 했던 것처럼 강해. 확실히 딜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슬롯 늘렸으면 이기는 거 약간 그거는 그거 느낌이죠. 독대게 파멸 쓰는 느낌. 딜이 조금 모자랄 때 빨리 땡겨줄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그 효율이 있어요. 물론 덱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안 쓰겠지만 독대게 파멸 느낌? 오한이랑 같이 쓰기에도 좋아요. 아무튼 구체를 빨리 채울 수 있으면은 일제 사격이 상당히 괜찮고 캐틀벨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좋습니다. 제귀. 굉장히 약해요. 밀집 없을 때 기준으로 번개 구체 8 데미지. 1코스트 8 데미지 쓰냐? 당연히 안 쓰죠. 0코스트 8 데미지? 엥, 그거 완전 칼질 아니냐? 제귀로 효과를 보려면은 밀집을 올렸거나 암흑 구체를 돌릴 때. 그리고 하위모를 쓸 때. 0코스트라는 거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암흑 구체 그 스택을 쌓은 채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구려요. 웬만하면 안 씁니다. 드로우가 여유가 있고, 뭐 제귀가 플러스 카드로 나왔다 뭐 이럴 때 정도 쓰죠. 암흑구체 스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암흑구체 뺑뺑이 돌릴 때도 쓸수 있고 그런
사용처가 있지만 범용적이진 않은 카드. 아까 말했듯이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0 코스트 8대면 그냥 저 옆집 사일런트 칼질 수준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연코 카드.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암흑 구체랑 활용해서 조금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겠죠. 역관님 반갑습니다. 일본 트위치 파티. 증기장벽.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이번 전투 동안 이 카드의 방어도가 1 감소합니다. 강화를 안 하고 넣어도 방어도를 6이나 줘요. 옆에 얘는 찐따처럼 4밖에 안 주는데. 와, 개쩔잖아. 정말 좋은걸. 너 뭐 좋고. 증기장벽 정말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상하게 덱을 빡빡하게 돌릴 때는 잘 안 쓰게 되더라. 아무튼 0 코스트 카드들은 드로우에 비해서 효율이 낮다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코스트를 잘 활용하려면은 드로우가 더 많아야 된다? 증기장벽 좋은 것 같아요. 최적화 피해를 20 줍니다. 이 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이번 전투 동안 이 카드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이게 카드 비용이 감소를 안 하더라도 굉장히 세요. 15딜 20딜이면은 옆에 비슷한 애들 2코 14딜 어? 2코 몇 딜이야 이거? 21딜인가? 6장이면은 18딜. 그래서 세요. 센데 되돌리기나 뭐 요런 걸로 여러 번 쓰면은 코스트까지 떨어져. 천적 벌집도 15딜 20딜인데 얘도 15딜 20딜이라서 최적화는 초반에나 후반에나 상당히 좋아요. 홀로그램으로 가져와서 써도 되고. 하나 또 팁이 있다면은 네크로노미콘 같은 걸로 두 번 써도 코스트가 두 번 떨어지지는 않아요. 한 번만 떨어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디펙트 카드들과 연계가 되는 카드이면서 공격력도 좋아요. 최적화 굉장히 쓰기 쉽고 강한 카드예요. 게다가 레이저 포인터라는 갓 카드까지 디펙트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좋습니다. 3일천안님 반갑습니다. 카드 평가요? 하면 안 되나요? 컴파일 드라이버 피해를 10 줍니다. 구체의 종류 하나당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네, 최적화 홀로그램, 최적화 되돌리기 되게 많이 연계가 돼요. 컴파일 드라이버 범용적인 드로우 카드가 조금 부족한 캐릭터라서 걷어내기 정도가 제일 무난한 드로우 카드인데 혼돈 같은 카드랑 같이 활용하면은 드로우 카드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걷어내기 정도면은 이 게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좋은 드로우 카드죠. 컴파일 드라이버 그냥 일반적인 디펙트 덱이어도 냉기, 전기 정도는 들고 있으니까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의 드로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드로우 카드예요. 약간 냉정함 공격판 느낌? 혼돈이랑 같이 쓰는 것도 좋고 무난하게 좋아요. 특히 플라즈마에다가 냉기, 전기까지 넣고 돌리면은
드로우도 빠방하게 땡겨오면서 딜도 넣을 수 있죠. 폰멜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터보. 정말 좋은 카드죠. 0코스트에 조건 없이 2코, 3코 주는 이런 좋은 카드가 없어. 전대미문의 카드. 전략가처럼 쓰기 어려운 카드도 아니고 그냥 핸드에 잡히면 바로 쓰면 돼. 혈안처럼 1코, 2코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열처럼 피 빼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린 카드 더미에 공허 하나 넣는 게 끝인데 굉장히 쓰기 쉽고 좋습니다. 미래를 좀 팔긴 하지만 아예 덱을 빵빵하게 돌려버려서 3코스트 얻은 걸로 바로 공허 뽑는 방법도 있고 터보를 쓰고 홀로그램으로 공허를 가져오면은 공허 페널티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터보는 드로우를 챙겨야 이득이 나오기 때문에 고코스트 카드가 없거나 드로우가 없거나 요럴 때는 터보를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이 게임 자체가 덱을 한번 돌리고 파워카드를 쭉 빼고 나면은 강해지기 때문에 터보를 써서 파워카드를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에 공허를 받아들이는 것도 편하죠. 아이스크림이랑 써서 페널티 줄이는 방법도 있고. 좋아요. 홀로그램. 강화를 안 해도 충분히 여러모로 쓸수 있고. 강화를 하면 오히려 조금 먼 카드여 싶기도 한 카드. 굉장히 덱을 원하는 대로 굴릴 수 있어서 좋아요. 방어가 부족하다? 증기장벽 가져와. 공격이 부족해? 추적커 가져와. 레이저 포인트 가져와. 눈알키기 가져와. 굉장히 쓰기 쉽고 강력한 카드예요. 고스트 부족하면 터보를 가져와도 되고 굉장히 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굴릴 수 있게 해주는 카드. 하위모 가져와서 하위모 한번 더 돌려도 되고 하위모로 터보 가져오고 홀로그램으로 하위모 가져와서 한번 더 쓰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후벼파기는 기본 3딜이라는 굉장히 약한 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쓰기 힘든 카드죠. 대체 후벼파기는 몇 장을 넣어야 될까? 근데 이 카드의 좋은 점은 후반부에 보스를 잡을 때까지 딜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좋죠. 성장성. 그거, 거지로 하는, 그, 뭐지? 고급 카드 이상을 안 넣는, 그 뭐냐, 도전 과제가 있는데, 고거 깰때 후벼파기를 썼었거든요. 요거만 넣어도 후반에 0코스트 20딜, 0코스트 50딜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 그런 면에서는 활용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후벼파기 뿔을 홀로그램이랑 같이 쓰거나 되돌리기랑 같이 쓰면 순식간에 12딜을 넣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후벼파기 덱을 짤때 후벼파기를 무식하게 많이 넣는 것보다는 뭐 많아봤자 두세 장 넣고 드로우를 챙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FTR. FTL은 약간 후벼파기랑 반대인데 이건 이제
초반에는 무조건 좋고, 후반부에 갈수록 조금씩 애매해지는 카드죠. 불곰의 꿈님 반갑습니다. 초반에는 드로우 불리고 에너지 넣고 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FTR 잡히면 공짜 5뎀이라서 그냥 무조건 좋은데, 후반부에 가서 이제 덱을 돌리고 한 턴에 10장씩 카드를 쓰고 이럴 때는 이게 드로우를 빼먹으면서 데미지도 꼴랑 5밖에 안 줘요. 얘는 두번 돌리면 7이라도 주지. 얘는 그냥 5밖에 안 줘. 그래서 약간 저거 뭐야, 사일런트 배신 같은 느낌? 근데 배신은 소멸이라도 되지, 이건 소멸도 안 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한 카드예요. 그래도 초반 버틸 땐 좋다. 근데 디펙트가 초반 버틸 카드가 꽤 많은데, 최적화, 레이저 포인터, 날뛰기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디펙트가 그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굳이 덱을 뺑뺑뺑뺑 안 돌릴 거다 뭐 그러면은 그럴 때도 무조건 이득이죠. 덱을 뺑뺑 안 돌리고 그냥 고코스트 카드 묵직하게 터보 같은 거 땡겨서 뭐 메아리, 빙하 이런 거 쓰는 덱이다 그러면은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카드죠.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좋은데 왜들 그렇게 까는지. 헬로 월드의 단점은 이제 대갑 주기 힘들다는 건데, 님들 어차피 가지 넣을 때 대갑 죽 보고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지가 졸라 좋잖아요. 가지가 왜 좋아? 드로우를 안 봐도 카드를 주니까 좋은 거지. 헬로 월드도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드로우를 안 봐도 여기 있는 멀쩡한 카드들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랜덤성이 크다는 게 문제고, 이런 거 뽑으면은 공짜로 뽑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 이런 거. 물론 이제 덱을 많이 돌리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헬로월드가 아예 필요가 없지만, 저거 뭐야 저거, 재활용을 돌리는 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편하죠. 그리고 욕심부려서 대갑 추가를 할때 당장 필요한 카드들이 필요할 때도 쓸모가 있고, 아예 헬로월드 빠방하게 여러 번 돌려도 되세요. 강화해서 헬로월드 3개씩 쓰고 첫 턴은 부팅 과정으로 버티고 그다음에 빠방하게 가진 거 쓰면서 스택으로 방어도 쌓고 합하기로 코스트 얻고,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아무튼 활용 방도가 있다 뿐이지 저도 헬로 월드 자주 쓰진 않아요. 덱 불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강몸. 이제 요 카드의 의의는 드로우를 덜 보고도 많은 방어도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특히 플라즈마 덱에서 좋아. 덱을 빨리 돌리면 유리한 게 이제 플라즈마 덱인데, 덱을 빨리 돌리려면 이제 덱이 그만큼 적어야 되고, 덱이 적으면서도 방어도를 충분히 챙기려면은 강몸만한 게 없다. 이거만한 게 없다. 근데 이제 코스트 하나만 보고 쓰기에는 요 양반이 더 좋습니다. 본인이 플라즈마 덱이다 아니면은 보스 유물로 코스트가 나왔고 코스트에 조금 여유가 있다, 드로우가 차라리 부족하다, 약간 요럴 때 쓰는 카드죠. 드로우랑 코스트가 둘다 있으면은 뭘 해도 되지만
보통은 드로우가 모자라거나 쿠스트가 모자라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드로우가 좀 모자라고 쿠스트를 좀 챙겼다. 그럴 때 강몸이 좋죠. 그리고 그냥 창공지능 같은 걸로 존버해야 되는 덱이다, 투입기 소비 덱이다, 요럴 때도 좋죠. 존버하기 편행 걷어내기 성능 말이 필요 없다. 1코스트 내장 드로우. 1코스트 전략의 천재. 코스트를 늘릴 수 있는 터보 에너자이저 재활용 융합 이런 카드들 연기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고개는 한 장 버리는 데는 버리지도 않고 정말 좋은 카드지만 결국에 저것도 코스트 챙겨야 한다는 거죠. 코스트를 못 챙길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런 게 낫지. 냉정함이나 컴파일 드라이버. 코스트를 충분히 챙길 수 있거나 아니면은 키카드가 정말 중요해서 키카드를 빨리 진짜 빨리 뽑아야겠다 그럴 때 좋고. 그냥 좋아. 좋아. 좋은 카드야. 근데 아무튼 이런 카드들은 조금 신중하게 넣어야 된다는 거. 그냥 막 집었다가 딜을 못 따라가서 계속 데미지 누적되고 이러면은 그건 안 돼. 끌어내기. 이거는 너무 배척이 심하죠. 영코덱 아니면은 도저히 안돼. 하위모랑 같이 쓰고 싶은데 하위모를 버리는 거임. 긁어내기의 또 좋은 점은 버린 카드 더미를 빨리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긁어내기랑 재구성이랑 같이 쓰면은 금방금방 다 갖다 버릴 수 있어. 버린 다음에 홀로그램으로 써도 되고. 재구성 쓰고 나서 긁어내기를 써도 되고. 아무튼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카드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덱빌딩을 할 때 쓰기가 너무 힘든 카드죠. 보통은 그 핵심이 되는 파워카드라든가 뭐 진짜 중요한 뭐 이런 카드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거를 버려버리니까 너무 편하게 쓰기 힘든 카드예요. 전략가 버려서 코스트 얻을 수 있나?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날뛰기 굉장히 세요. 근데 랜덤 타겟인 게 너무 좀 그래. 그래도 일단 1코스트에 굉장히 데미지가 세고 디펙트는 레이저 포인터로 쉽게 취약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편해져요. 맞아, 이거 데미지 엄청 낮았던 적이 있었는데 랜덤 타겟이라는 게 아쉽지만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후반에는 안 쓸만한 카드지만 뇌우
일단 코스트 늘려주는 터보 같은 거랑 연계도 가능하고, 딜 자체는 좀 약해요. 전류 타격이랑 연계가 되던가 아니면은 전기역학, 뭐 터보 이런 거랑 연계하거나 아니면은 플라즈마 같은 거 연계하거나 이렇게 연계를 좀 해주면은 그만큼 리턴을 뽑을 수 있는 카드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니죠. 그래도 뇌우랑 일제 사격이라든가 예, 뭐 연계되는 카드들은 많아요. 편하게 집을 수 있는 카드지만 그 리턴 뽑아내는 거는 조금 힘든 카드예요. 어차피 소멸이라서 그냥 0 코스트에 이거 써서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예, 관리하기는 쉬워요. 인베언 공님 반갑습니다. 눈보라. 이건 이제 쓰기 힘든 카드인 게 냉기구체를 저만큼 시전하기가 힘들거든요. 덱을 극한으로 줄이면은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데 그냥 몇 번만 돌려서 그냥 십몇 딜씩 넣어도 충분히 리턴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게 좀 힘들어요. 진짜 극한 압축덱이거나 아니면은 극한 압축덱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방어도를 쌓을 수 있는 덱이거나 뭐 이런 덱에서는 좋습니다. 그래도 그냥 구체 3개 영창하고 9덱만 넣어도 뭐 지할이라는 거지. 근데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냉기를 얻을 수 있으면은 굳이 눈보라를 안 써도 이겨. 그냥 딴거 써도 이겨. 명중 피해를 10줍니다. 조준을 2부여합니다. 이게 애매한 게 기본 딜이 너무 약해. 아, 옆에 얘만 봐도 기본 딜 14인데 얘는 기본 딜이 8이야. 결국에 이걸 쓴다는 거는 조준 보고 쓰는 건데 이게 또 밀집이 쌓이거나 아니면 암흑덱이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초반에 나와서 안쓸 카드는 아닌데, 그러니까 안쓸 카드는 아닌데 굳이 찾아가면서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죽어라 도도 계력이죠. 반복. 어둠덱, 암흑덱. 아니, 뭔 소리야. 암흑덱이거나 냉기덱일 때 좋습니다. 특히 냉기 소비덱일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효율을 보여주죠. 플라즈마 효과도 정말 좋고. 대부분의 상태에서 정말 좋기 때문에 자주 쓸만한 카드예요. 특히 그 밀집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좋기 때문에 아니면 플라즈마를 하든가 강화 효과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강화를 할수 있을 때 집는 게 좋고 강화를 안 하면은 조금 그렇다. 느린 게 있긴 한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전투 후반부에 쓰는 느낌이죠. 일단 전투 초반부에 쓰는 거는 조각 모음이나 빙하 소비 이런 거를 초반에 쓰고 이제 방어도가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보스 몬스터가 힘을 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방어도를 올리는 방법이 반복이죠.
일단 밀집 올리는 덱자체가 느리죠. 그 중에서 빠른 게 주광 모음 밀집 이런 것들이 좀 빠르고, 빙하 같은 걸로 한턴 쉬면서 이런 것도 이런 걸로 빌드업을 하는 거죠. 엑스와이씨님 반갑습니다. 방열판 파워 덱에 있어서 키카드죠. 미라소니스는 말할 것도 없고, 파워카드 많이 쓰는 덱에서 방열판 같은 걸로 드로우 쭉 보면서 터보, 에너자이저 이런 거 쓰면서 한턴 만에 그냥 파워카드 덱에 있는 거싹다 털어버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방열판을 쓰자고 덱을 불리면은 덱에 파워카드를 많이 넣으면 그것 때문에 방열판이 늦게 나오는 약간 그런 딜레마는 있어요. 딜리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방열판으로 드로우를 보면서 터보 같은 걸로, 터보나 재활용 같은 걸로 고스트 땡겨주면서 쭉쭉 파워카드 다 털어버리는 정말 강력한 덱을 짤수 있는 카드예요. 백소. 이건 딱히 코멘트 할게 없는 게, 지옥검이랑 방해랑 같은 카드잖아. 그냥 웬만큼 리턴은 있는데 너무 랜덤한 리턴인 게 문제지. 백소에서 1등상 메아리 뽑으면 개꿀. 웬만해서는 밥값해요. 부팅 시퀀스 실력 부족입니다. 실력을 탓하세요. 0코스트 10방어라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것도 카드를 한장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감안해도 웬만해선 좋아. 첫 턴에 안 썼다가 나중에 하위으로 뽑아서 다시 쓸 수도 있고, 정말 한장 정도 부담 없는 카드. 대신 방어도 판. 선천성 카드라서 첫 턴에 카드를 뺀다는 디메리트를 감안을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빙하. 고스트만 보면은 2코스트 11방어거든요. 얘가 1코스트 12방어야. 그러니까 밀집을 활용을 하던가, 밀집을 활용을 하던가, 그 입의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빙하가 좋지, 그냥 쓰기에는 좀 애매해요. 전에는 그냥 써도 11방어여서 그냥 나오면 닥치고 싶는 카드였는데, 이제는 냉기를 전문적으로 쓰는 덱이어야 쓸만합니다. 그래도 냉기 고체 두개 들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기 때문에 본인 덱에 방어가 부족하다 싶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해요. 소비 초반에 집어도 괜찮아요. 이게 어차피 전기 돌릴 거면은 밀집 3을 한 번에 얻는다는 게 굉장히 크고, 오한 같은 게 있다면 확실히 더 좋지. 그냥 쿨하게 슬롯 한두 개 남기고 그냥 먹는 족족 발현시키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아요. 근데 일단 이 카드가 쓰기 힘든 게이 코스트나 먹는다는 거. 그러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쓰기 힘듭니다. 룬 축전기 같은 거랑 같이 쓰거나 투입기 같은 거랑 같이 쓰는 거게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게 활용을 해도 결국에 이 코스트 쓰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감안을 좀 해야 되죠. 아무튼 이런 게 성장형 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거 평범하게 쓰기엔 조각 모임이 훨씬 낫지. 조각 모임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애매한 카드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각 모음은 한계가 명확한 반면에 소비는 여러 번 돌려서 훨씬 많은 리턴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예, 마지막 구체 증발합니다. 조심하세요. 소비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암전 나오면 집어야지 어쩌겠어. 니값 하는 카드, 점점 안 좋아지는 카드. 그래도 써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안 쓸 거야. 이 코스트인 게 문제죠. 암흑 하나 얻는 어둠이랑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래도 이 코스트 공격 카드의 적 전체 딜이라는 점에서 얘한테 좀 밀리긴 하지만 얘는 희귀 카드라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이거라도 써야 한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안 쓰겠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쓴다. 네, 뭐 그 정도의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암흑 효과 바뀐 지 꽤 됐어요. 한 2주 3주 됐나? 리워크 이후에 여러 번 쓰기는 좋아졌는데 그냥 구체 밀어가면서 딜 넣기에는 리워크 전이 나왔죠. 덱을 더 빨리 돌리면서 다중시전이나 이중시전으로 딜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이 훨씬 낫죠. 근데 냉기랑 같이 섞어서 쓰면서 다중시전이 없는 덱에서는 이전 어둠이 낫죠. 이전은 두 개 영상이었어요. 쓰자마자 바로 발동되기 때문에 어둠불 이중시전 연계가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전에 거보다 훨씬 낫죠. 그건 맞다. 아무튼 바뀐 점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둠 구체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아서 그냥 어둠 하나만 들고 다중시전 하나만 들어도 보스전까지 할 수 있을 만한 딜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약한 악마화 느낌? 자세한 건 중튜브 어둠편을 보십시오. 아무튼 그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중시전이 없으면 근데 좀 애매하긴 해요. 다중시전이 없으면은 밀집 올리고 반복해야지. 반복에다가 저 판금 케이블 이런 것까지 섞어놓으면은 금방 다 잡습니다. 그냥 보스 금방이야 진짜. 한두 턴만 지나도 바로 뚝배기한다.
특이사항으로 제기로 스택 안 없애고 발휘할 수 있죠. 야, 구체 두 개가 딜사이클이 더 빠른데. 근데 그한 턴에 어둠을 여러 번 쓰는 경우에는 지금이 더 세요. 예전에는 한 턴에 어둠을 여러 번 쓰면은 그냥 6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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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이제는 계속 올라가고 다중시전까지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좋아졌습니다. 에너자이저. 고스트 유물이 있으면은 진짜 엄청 좋아지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카드랑 연계가 필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뭐 도갈 같은 거 있어서 0 코스트 만들 수 있다 이러면은 얼씨구나하고 집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냥 써도 그냥 혈안이자 아무튼 혈안보다 좋음. 혈안보다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웬만해선 좋음. 뭐 어쨌든 터보랑 연계해도 되고, 진짜 이것도 약간 핵심 카드인 게그 성장성이 굉장히 커요. 뽕 거하게 빨수 있는 카드. 보편적으로는 터보가 더 쉬워요. 터보가 더 쉽고 더 얻기 편해. 근데 뭐 아이스크림이 있다든가, 뭐 에너지 유물을 먹었다든가, 도갈이 있다든가, 유독성 알이 있다든가, 뭐 이럴 때 에너자이저 충분히 좋습니다. 아, 특히 이번에 리워크된 핵분열이랑 같이 쓰기에도 좋아요. 핵분열이 드루랑 코스트 다 챙겨주기 때문에 에너자이저로 뽕 한번 빨고, 드루 짝 돌리면서 덱에 있는 파워카드 다 털고, 그 다음에 수월하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에너자이저 다중시전으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도 되고. 역장! 0코스트 만들 수 있으면 쓰세요. 그게 아니면 그냥 재활용해서 쓰시던가. 그 정도의 활용도가 있죠. 근데 고승천에서 깨어난 자 너무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 쓰겠다. 아무튼 역장, 방열판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버클럭. 개인적으로는 재활용이나 저거 뭐야, 구상 없으면은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두꺼운 덱을 굴리거나, 두꺼운 덱을 굴리거나 아니면은 구상이 있다, 재활용이, 재활용이 있다 요럴 때 쓸만하겠죠? 오한, 웬만하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좋으니까 웬만하면 넣으세요. 오한 너무 좋아. 0코스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개꿀 카드. 용의 장치. 평범한 공격 카드인데 이 특수 능력에서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방어도를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보스들 대부분 방어도 다 씁니다. 좋아요. 웬만한 보스는 다 방어도 쌓아요. 일반 몹 중에 야구공 같은 것도, 야구공 담당일진 딜 충분히 세고 좋아요. 알고리즘 초반에 나오면은 하나쯤 쓸만해요. 후반에 나오면은 굳이 안 쓰는데 플레이한 인 반갑습니다. 굳이 강화 안 해도 쓸수 있다는 점이 좋고, 좋아요. 숟가락 알고리즘 해도 되고. 숟가락 알고리즘 재밌겠다. 융합. 강화하면은 정말 효과가 좋고, 강화를 안 하면 조금 쓰기 힘들죠. 사실 플라즈마 덱 자체가 조금 짜기 힘들긴 한데, 강화하고 바로 다중시전 같은 걸로 발현하면은 즉시 리턴 얻을 수 있고, 융합에다가 뭐 핵분열 이렇게 해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만 좀 잘하면 좋고, 연계를 안 하더라도 그냥 메턴 코스트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좋죠. 이것도 신규였던가? 아무튼 자가수리 초반에서 후반까지 골고루 꿀을 빨수 있는데, 3층 보스에서는 꿀을 못 빨아.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평범한 경우에는 대부분 좋아요. 이거는 뭐 써보고 판단해야지 뭐. 피 관리 되는 카드가 참 좋아요. 매턴 딸기랑 배 하나씩 주워 먹는 거잖아. 자동 방패. 반복 같은 거랑 쓰기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덱을 돌릴 때 쓸모가 없어져요. 두번쓸 수가 없어. 점토는 저 빨간 맛 전용이잖아요. 아무튼 방어도를 엄청나게 준다는 점에서 사용 가치가 충분한데, 이거는 자기 덱이 어떤 스타일인지 잘 보고 고르면 될것 같아요. 덱을 여러 번 빨리빨리 돌리는 스타일이면은 자방은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다도 보신단다. 와 미쳤다 큐큐큐. 뭐 자동 기다려. 아이고 푸르베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황금 중가로 자동 방패 그렇습니다. 자동 재구성 뿔. 재구성이 대부분 좋긴 한데, 드로우랑 같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면은 조금 느려지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갑축이 다된 상태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근데 대갑축이 많이 된 상태에서도 재구성을 쓸 수가 있는 게, 재구성으로 4장 다 갖다 버리고, 4장 중에 3장 다 갖다 버리고 한장 들어가면은 원하는 카드 쓸수 있고, 재구성으로 갖다 버리고 홀로그램으로 뽑아서 바로 쓰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재구성이랑 연계할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위모 쓸 때도 버린 카드 더미에 0코스트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하위모로 꺼내와서 다쓴 다음에 재구성 한번 더 써서 남아있는 카드 털어버리고 다시 뽑을 카드 더미에 하위모를 섞어 넣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덱이 아직 더 두껍더라도 그거를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카드죠. 리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연계해야 될 카드들이 필요하다는 것만 단점이겠네요. 근데 뭐 충분히 좋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위모랑 같이 사이클 돌리면은 강화된 거 기준으로 거의 12장씩 사이클을 한 번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5장 들어보는데 여기 하나 꽂혀 있으면은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덱의 거의 모든 카드가 활용이 가능할 때는 딱히 필요가 없죠. 재구성 긁어내기 같은 걸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빡빡빡 재활용 엄청나게 좋은 카드지만 재구성보다 더 쓰기 힘들죠. 재구성은 본인 한 장만 챙기면 되는데
재활용은 본인 한 장에다가 태울 카드까지 한장더 챙겨야 돼. 드로우가 엄청나게 필요한 카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갖고 있어요. 한 장을 소멸시키면서 비용까지 돌려받아요. 진짜 개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만큼 드로우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게 문제죠. 재활용 정말 좋아요. 유성 태우고 오쿠스트 신나게 쓸 수도 있고. 최근에 재활용 활용해서 2700점 찍었었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드로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재활용 쓸때 걷어내기를 3장 썼었죠.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그만큼 쓰기 힘든 카드이기도 하고. 드로우가 더 많이 필요해. 네, 상태 이상 저주 이런 것도 태울 수 있고. 제가 저걸로 화상을 10장을 태웠죠. 네메시스가 화상 10장 넣어서 그거 재활용으로 10장 다 태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전기 방전 굉장히 셉니다. 전류 타격 같은 거 스택 굉장히 빨리 쌓을 수 있고, 강화 한번 해주면 진짜 엄청나게 세요. 엄청나게 센데 문제는 나도 엄청나게 맞아야 돼. 영채화랑 같이 쓰면 정말 좋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가 수리 같은 걸로 회복을 하면 됩니다. 이걸로 그냥 15승천 모닥불만 둘러보면서 정전기 방전 3개 4개씩 쓰면은 깰수 있음. 초강본 저거 냉기구체 효율이 2배로 뛰죠. 써본 사람은 압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2장 넣어도 좋고 3장 넣어도 좋습니다. 발화 발돌림 같은 느낌이면서 굉장히 공수 다 챙길 수 있죠. 좋아요. 근데 그 파워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점은 있으니까 그것만 준비하시면 찍기 초반에도 좋고 후반에 어둠이 짙을 때도 좋다. 레이저 포인터랑 연계가 되면은 찍기 뿔이 48 데미지라는 정신나간 데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거 뱀녀 칼 같은 거 찢을 수도 있고 재활용으로 태우기도 좋고 개노삼에다가 레이저 포인터 찍기로 하나 찍고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1층에서 엘리트 잡을 때도 좋아요. 넣으십시오. 근데 뭐 2층 3층 가서 그제서야 넣을 만한 카드는 아니죠. 또 1층 폐왕 1층에서 두 마리 나오는 몹 처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냥 하나 바로 찢어버리고 1대1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축전기 조금 쓰기 힘든 카드죠. 왜냐면은 많은 덱들은 그냥 구체슬로 3개로도 충분해. 반복이랑 축전기랑 하나만 챙겨도 이게 좀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둘다 필요할 때가 있어. 소비를 쓰거나 일제 사격을 쓰거나 아니면은 조각 모음이 없거나. 그리고 조각 모음이랑 축전기랑 같이 활용하면은 그 활용도가 배는 뛰기 때문에 특히 냉기 덱에서 효과가 좋죠. 근데 이게 축전기 없이 그냥 발현만 해도
웬만큼 센 놈들 아니면은 대처가 되기 때문에 축전기는 있으면 바로 넣는다 이런 카드는 아니에요. 물론 축전기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언제든지 그냥 바로 집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축전기의 조각 모음에 반복까지 다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전투는 약간 후반부이기 때문에 약간 후반부고 지금 내 덱 구성에 약간 약하다 요런 느낌이 있을 때 그리고 축전기 슬롯을 다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요럴 때 그럴 때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점 유물 중에 룬 축전구라고 200원짜리 슬롯 3개 공짜로 주는 거 그거 쓰면은 너무 좋은. 아무튼 말 많이 하려니까 힘들구만. 평영도 재활용처럼 드로우 많이 필요한 카드 요런 거랑 같이 쓰기도 좋고요. 역장처럼 좀 역장 에너자이저처럼 이렇게 디펙트 카드 중에 다른 카드들이랑 연계가 거의 필수인 카드들이 많은데 요런 것들 연계하기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어요. 거기다가 기본 방어도도 그렇게 막 낮진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 드로우랑 에너지가 다 챙겨지면은 그때는 또 필요가 없어. 덱을 그냥 뱅글뱅글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근데 그거는 약간 입술 더 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평형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네, 드로우 대신에 쓸 수 있어요. 이게 연계해야 되는 카드들 연계하기 훨씬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연계가 없으면은 5장 중에 2장이 같이 잡혀야 되는데 평형 연계가 되면은 10장 중에 2장이 같이 잡혀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연계하기 상당히 쉽게 만들어줘요. 이런 카드 단독으로 절대 못 쓰는 카드잖아요. 폭풍 셉니다. 여러 장 쓰면 훨씬 세요. 근데 코스트를 안 챙기고 쓰면은 엄청나게 약해요. 코스트를 챙기고 폭풍이랑 연결될 카드들이 충분히 있을 때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그걸 못 챙기면은 진짜 약함. 계약함. 작정하고 안 쓰면은 요런 거보다 약해요. 센데 약함. 그런 면에서는 조금 쓰기 힘든 카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차라리 창공지능에서 뽑아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무튼 파워덱에서 메인 딜을 담당할 수 있어요. 파워덱에서 파워카드만 쓰는데 보스 몹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 합하기. 요거는 제가 안 써서 평가를 못하겠네. 안 써요. 아니 덱을 불리면은 합하기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쓰라고. 짜잔 탐색입니다. 근데 탐색도 밑에 있었던 거임. 어쩌라고. 혼돈. 혼돈 좋아요. 플라즈마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융합이 1코스에 플라즈마를 한 개 영창하는데 실력만 좋으면은 혼돈 하나로 플라즈마에다가 다른 구체까지 실력으로 커버하면 됩니다. 혼돈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냥 1코스트로 냉기구체 두 개만 얻어도 1코스트 역할은 충분히 해. 번개 두 개 나오면 좀 빡치는데 플라즈마를 뽑거나 뭐 어둠을 뽑거나 냉기를 뽑거나 번개만 아니면은 1코스트 값은 해.
그리고 강화가 좀 많이, 강화가 필수라는 것만 조금 아쉽네요. 구체 빨리 밀어내서, 집에 벌레가 왜 이렇게 많냐? 오늘만 벌레 네 마리 잡았다. 약 파는 거 아닌데요? 저 혼돈 1층에서 나오면 꼭 씹는데. 룬축전기 같은 거랑 연계하기도 좋고, 저거 드로우 없을 때 컴파일 드라이버랑 같이 쓰기도 좋아요. 1층에서 혼돈 나오면 반드시 집어다가 강화합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카드예요. 기계학습. 이거 쓴 턴에 리턴이 없어서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기계학습 되게 애매하다고 봐요. 일단 효과는 굉장히 좋거든요. 매턴 한장 드로우. 효과는 진짜 좋아. 확실히 금카에 어울리는 정말 좋은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좀 쓰기 힘들더라고요. 이 워낙에 좋은 효과 때문에 여러 번 쓰려고 시도해봤는데 쓰기 힘들더라고요. 1코스트 먹고 파워 카드고 여러모로 쓰기 힘들더라고요. 쓴 턴에 리턴이 없다. 약간 파워 카드들 공통된 효과긴 한데 잔혹성을 안 쓰는 거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잔혹성이 심지어 0코스트인데도 잘안 쓰는 거 보면은 기계학습이 그만큼 쓰기 힘든 카드인 건 알겠죠. 다시 시작. 요거는 페널티가 없어요. 리턴만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보스 보상 애매할 때 다시 시작 집으면 돼요. 약간 아드레날린 재물 같은 느낌. 그냥 넣으면 좋은 카드. 다중시전. 디펙트의 코스트 장난치는 카드가 많아요. 유성타격이라든가 융합, 터보, 에너자이저 요런 거랑 연계해서 플라즈마를 다중시전으로 써서 에너자이저 효과를 본다든가 어둠 구체에다가 다중시전 넣어서 그냥 한 방에 끝낸다든가 굉장히 활용 방안이 많고 좋습니다. 특히 암흑덱 키카드고 암흑덱에 코스트 유불 먹고 저 다중시전 그냥 때려버리면 금방 끝나요. 다중시전 뽕맛을 한번 보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 메아리. 개인적으로 잘안 써요. 3코스트 너무 커. 그래도 일단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다른 옆 동네 폼처럼 그냥 덱을 단기간에 빨리 세게 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파워 포션 1등상이고 백색 소음에서도 1등상이죠. 뽕맛을 위한 카드. 무지개 쓰레기 쓰지마. 아씨, 넘어가고 싶다. 무지개의 장점이라면은 구체 슬롯을 빨리 밀어낼 수 있고 이 카드 자체가 이 코스트 카드가 가지는 장점이 드로우를 좀덜 보고 효과를 볼수 있다. 그리고 컴파일 드라이버 연계가 됐다. 요 정도 좋지만 혼돈이 더 좋잖아. 혼돈 뿔 쓸래? 무지개 뿔 쓸래? 혼돈이요. 장점? 재활용하면 2코스트 준다? 와, 너 너무 좋아. 버퍼. 버퍼는 강화가 되면 1코스트 소멸이면 쉽죠. 버퍼가 강화가 되면 정말 좋죠. 버퍼도 희귀도가 올랐죠. 증폭 버퍼라든가 메아리 버퍼라든가 하면은 굉장히 든든해요. 맞아도 안 아파. 그턴 동안
마음 놓고 파워카드 쓰고 냉기고체 시전하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코스트가 좀 높다는 것만 유의해서 쓰면은 정말 좋은 카드죠. 시한테 약한 유성 타격. 이거는 오코스트에 비해서 그렇게 리턴이 막 많은 건 아닌데 쓸수 있으면 좋음. 유성 타격을 쓰는 법을 알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중튜브를 보세요. 와. 스네코랑 같이 쓰기도 좋죠. 재활용하기에도 좋고. 와 유튜브, 와 중튜브. 편향. 아씨.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짜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편향이 워낙에 좋은 카드죠. 알약, 만병통치약, 서지, 인공물 포션, 요런 걸로 그냥 밀지 모를 꽁으로 얻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초반에 몹들이 그냥 인공물 없이 편향만 써도 다 나가떨어져요. 편향 역학만 써도 필드전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둘다 강화돼 있다 치면은 전기구체 4개 8이라서 40댐이야. 그냥 적전체 40댐. 아무튼 전기역학 편향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보스 잡을 때는 조금 고민하면서 써야 되지만 필드전에서 인공물을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보스전에서도 없는 것보다는 이게 있는 게 나아요. 킬각이 보일 때 바로 쓰면 되기 때문에 조각모음이랑 같이 써도 되고. 일단 이 카드가 다섯 턴까지는 이득이 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쓰는 게 좋습니다. 역학 말이 필요 없는 필드전 최강 카드. 최강까지는 5번가? 정말 좋아요. 엘리트 잡을 때도 그렘린 리더라든가 개노삼이라든가 이런 애들 잡을 때도 좋고. 하여간 이 여러 마리 처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
특히 디펙트가 파괴 광선이라도 없으면 더 빡센데. 정말 좋아요. 전류 타격. 이제 이런 게 성장형 카드죠. 이게 전기 덱에서 2층, 3층 정도 클리어를 하려면은 전류 타격이 필수죠. 전류 타격이랑 연계될 만한 게 뭐 전기 역학이나 폭풍이나 정전기 방전 그리고 번구나 파시식 정도가 있겠죠. 공격 카드이기 때문에 저 레이저 포인터랑 연계가 가능하고 그 외에 스테로이드 포션 이런 거랑 같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덱 승리 플랜에서 빠질 수 없는 카드고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꼭 쟁여놨다가 보스전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시한테 쓰면 고래봅니다. 증폭 굉장히 쓰기 힘든 카드고 리턴이 확실하죠. 일반적으로 덱의 파워카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얼마 없는 파워카드랑 증폭이 같이 잡혀야 돼. 얼마나 쓰기 힘듭니까? 근데 그 버퍼블이라든가 폭풍이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쓰면은 정말 강해요. 정말 확실한 리턴을 주기 때문에 예, 요런 거랑 같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증폭 쓴 다음에 다시 시작을 써서 파워카드를 뽑아서 써도 되고 창공지능 더블로 써도 되고 창공지능 덱이면은 증폭 쓰기가 훨씬 편해지죠. 매턴 파워카드가 잡히니까. 다음은 창공지능. 이게 생각보다 구린 카드거든요. 약간 악마화 같은 카드인데 악마화는 리턴이 확실한 반면에 얘는 리턴도 불확실해. 까마귀 나와서 뚝배기 깨질 수도 있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악마화는 어떻게든 쓰면은 리턴이 확실하기 때문에 몇 턴만 버티면은 보스 반으로 갈라버릴 수 있는데 얘는 계속해서 투코스트를 써야 되고 거기에다가 파워카드 중에 헬로월드 헬로월드 자가수리 이런거 튀어나오면은 리턴도 불확실해. 아 자가수리 안나오지. 네 자가수리 안나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가면은 확실히 이득이 축적되지만 그 불확실한 리턴이 조금 흠이에요. 아무튼 코스트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으면은 그 단점들이 무마가 되기 때문에 코스트를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럴 때 쓰세요. 특히 미라손이 좋고요. 미라손이나 뭐 재활용이나 저 터보 이런 거랑 연계하기에 좋습니다. 서지 피해를 15줍니다. 인공물을 1줍니다. 일단 깡댐이 굉장히 세고 인공물은 어디서나 쓰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면 집으세요. 아 솔직히 서지도 약간 아드레날린처럼 약간 그냥 좋은 카드야. 서지에다가 파괴광선 연계도 가능하고 편향 연계도 가능하고 그냥 웬만하면 좋습니다. 뭐 후반에 물론 후반에 이게 필요가 없는
때가 오긴 오겠지. 근데 그러기에는 리턴이 너무 많고 리스크도 소멸 카드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별로 없다. 거기다가 어차피 보스가 잡다한 쓰레기 효과를 걸기 때문에 그런 거 막을 때도 좋고. 성상이 좀 모자라지만 뭐 이거랑 아드레날린 포션 아니지 스테로이드 포션 연계도 되고 저 첨탑 암종 막을 수도 있고 인공물 자체가 워낙에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안 집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탐색 워낙에 갓카드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거는 뭐 이득만 있고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달팽이 만날 거 아니면. 갓갓. 할 말이 없다. 아, 이게 안 좋은 때가 있긴 한데, 뽑을 카드 더미가 0이면은 카드가 아무 효과가 없어서 안 좋아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안쓸 것도 아니잖아. 파괴광선, 과. 깡딜이 굉장히 세요. 26딜, 34딜. 전체 데미지. 밀집을 3 잃는 게 생각보다 많이 커서 조금 쓰기 힘들어요. 그럼 쓰지 마, 과. 찢기 강화가 32딜이죠. 적 전체 몽둥이질하는 거임. 화형보다 페널티가 세지만 데미지도 더 세죠. 아무튼 이런 게 초반을 굉장히 빨리 버틸 수 있게 해주고 3층에서 필드전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플라즈마 덱은 페널티가 거의 없죠. 그런 덱에서도 좋습니다. 인공물이랑 같이 쓰셔도 되고. 하위모. 0코스트를 싹다 가져옵니다. 디펙트의 로망. 말해서 뭘 하나. 그냥 후벼파고 레이저 포인터 하고 눈도 할퀴고 좀뭐 FTL도 쓰고 뭐 증기 장벽도 세우고 마지막으로 하위모를 딱 쓰면은 핸드가 쫘라라라라 이거를 또막 핸드를 막 던지고 또 홀로그램으로 하위모를 다시 가져와서 또막 던져. 그리고 핑핑이를 만나서 죽습니다. 코스. 광기로 홀로그램 0코스트 만들어서 무한 돌릴 수도 있어요. 빌어먹을 달팽이. 망할 달팽이. 빙빙이 엔딩. 마지막 핵분열. 최근에 리워크된 카드. 모든 구체를 제거하고, 제거된 구체 하나당 에너지를 얻고 카드 한장 뽑습니다. 강화면 제거가 아니라 발현됩니다. 와우. 드로우랑 코스트를 같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 구체당 1입니다. 개좋음 솔직히. 예, 강화선은 좀 애매해요. 강화선은 좀 애매한데 드로우랑 코스트를 같이 주잖아. 이게 드로우만 주면 코스트가 쉽고 코스트만 주면 드로우가 쉬운데 둘다좀 대갑축이 잘 돼서 키카드를 뽑기 더 쉬워지면 더 좋습니다.
이게 희귀 카드지. 예전에 쓰레기 카드의 대명사 저거 뭐야, 무지개보다 쓰레기였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 융합이랑 같이 쓰면은 즉시 리턴 얻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얼핵이랑 시너지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제이널님 반갑습니다. 하, 카드만 보는데 1시간 반 넘게 걸렸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지? 하. 끝.